일어나야지. 빨리 들어와. 오늘 수업 빠진 친구가 두 명이 있구나. 두 명. 응? 수빈이하고 누구야? 한 명이 더 빠졌네, 여학생이. 야, 근데 그거 알아, 여러분들? 지금 막 이제 강의할 때 한강의실엔 300명 막 400명 이렇게 앉아 있잖아. 근데 수업 빠진 거 아는 거 아니? 그 많은 인원도? 그게 참 대단하더라. 선생님도 가끔 놀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너 저번 수업 시간에 안 나왔었지? 그러면 그, 우리 잘 모를 수 있잖아. 300, 400명 꽉차 있으니까, 그제? 근데 그걸 알겠더라니까. 그게 참, 그제? 그게 그렇더라.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벌써 딱 감이 있는 게, 수업 빠진 애들은 선생님 눈을 못 마주쳐. 응? 딴데 쳐다보고 이러고 있어. 그제? 그러면 대부분 알지, 뭐, 그제? 근데 빠지면 안 되는데, 그제? 그래. 저기, 볼펜을, 저기, 1등은 현진이가 했어. 응? 자, 좋은 볼펜은 아니야. 응? 다이소에서 샀거든. 응? 선생님이 다음에는 하나를 줘도 좋은 걸 줄게. 응? 자, 박수 쳐. 축하하고. 그래. 그거는 딱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고, 그지? 가지고 있어. 응? 색깔별로 그래도 잘 들어있다야. 그지? 자, 그러면, 자, 수업하자. 보자.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타. 자, 가자. 1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보자. A가 뭐라고 그런 거야? How is N getting along은 N이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묻는 거 아니야? B가. I have no notion of는 notion은 생각이니까 개념이니까 생각 개념 없다는 게 뭐지? 모르겠다는 거야,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그치? I don't know. 이거랑 같은 얘기야. 응? B, A가 What do you mean by that? 그 무슨 의미야? Aren't you going? Stayed with her. Go on, stayed with는 더불어 잘 지내는 겁니다. Stayed 형용사 꾸준한 거거든. No, 아니요. Not anymore. 더 이상은 아닙니다. I am through with her. 자, 거기 한번 줄 한번 쳐줘. I am through with her는 지금 뭐라고 그런 거지, 이게? 지금 이거, I am through with her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 그녀와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걔안 만나. 끝났어. I'm through with her. 관계 끝나고 막 그럴 때 finish 동사 쓰면 안 돼. I finish her. 그렇게 쓰면 안 돼, 얘들아. 그거는 나 그녀를 끝장냈다는 그건 안 돼. Be through with는 뭐 관계가 끝났어. 더 이상 안 봐. I'm through with her. 이렇게 쓰는 표현이야. 뭐 기억해? 자. 뭐가 적당하지 않을까? 적당하지 않는 거 찾는 거야. 응? 1번 어때? You can't be serious는 뭐라고 그러는 거지? serious가 심각한 거니까 너 심각할 수 없다라는 게 뭐예요? 농담하지 말라는 표현이야, 그것도. 장난하지, 농담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이야. You must be joking. 너는 농담임에 틀림없다. 3에, no kidding. 농담하지 마세요. 4번에 keep cool은 뭐지? cool이 원래 좋은 의미라 그랬잖아. 그치? keep cool은 뭐예요? 잘했어. 계속해. 이런 의미 keep cool의 의미지. 그치? 그잖아. cool을 유지시키라는 거니까. 몇 번? 4번. 4번이 대화가 안 되지 않니? 그제? 관계 끝났다는데 거기다 대고 킵쿨 이렇게 얘기하는 건안 되지, 얘들아. 그제? 오케이, 오케이. 자, 오른쪽 오자. 자, 3번 문제 한번 해보자. A가 뭐라 그랬어?
데이비, you didn't attend the board meeting. 너는 참석하지 않았다. attend의 동사가 참석하다니까, 그치? 보드 미팅이 이사회를 얘기하는 거야.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I couldn't make, 나는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I couldn't see, in fact, 내가 아프다고 전화했었다, 그치? I called in sick, 그치? 그랬더니 A가 important agent, 중요한 안건이 what decide, 결정이 됐습니다. 됐나? 자, 어느 게 맞을까? 1번 뭐라 그러는 거야? Could you fill me in? 이게 뭐라 그러는 거지, 지금? 필은 채워주다 의미잖아. 필, 채우다. 그치? 아이, 다시 채우되 리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는 나를 채워줄 수 있니?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지? 2번은 뭐야? Let's make together. 함께 하자. 3은? Let me attend. Instead는 대신이지. 내가 대신 참석할까? Let me는 may I로 해석하라 그랬잖아. May I. 그치? 내가 할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4번은 뭐야? I haven't decided. 나 아직 결정 못했다. 3은? 5번은? Did you see that? 의사 봤냐? 오케이. 몇 번 답이야? 그치, 그치. 1번이 답이지. Could you fill me in은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 너는 나를 채워줄 수 있냐라는 얘기는 그 이야기들을 나한테 말해줄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Important agent들은 못 들었잖아. 참석 안 해서. 그치? 그걸 채워줄 수 있냐고 묻는 거지. 뭐.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이런 표현이 Could you fill me in?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야. 됐어? 근데 이 정도 문제는 이제 공부가 되면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자, 뒷장 넘기자. 5번 하자. 가자. A가 뭐라 그랬어? 율로? 디프레스가 뭐지? 우울해 보인다는 거 아니야? 맞어. 무슨 문제 있습니까? B가. I studied really hard for a test. 내가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failed, 실패했습니다. Come on, 말했습니다. I know, 알아요. 그러나 I spent disheartened도 역시 실망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아직 실망스럽습니다. At the result, 결과에 대해서. 됐나? 근데 답 중에 1번 표현 진짜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나왔어, 얘들아. It serves your life, 이게 뭐라고 말하는 거지? It serves your life, 이거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내는 표현 중에 하나야. 근데 그냥 작고 해석하면 right니까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It serves your life은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 그치? 아니야, 근데. 무슨 의미야? 쌤통이다. 그거 잘 됐다. 쌤통이다. 그거 잘 됐네. It serves your light. 그치? 이 표현 잊어버리면 안 돼. 별 표 좀 한번 해봐. It serves your light. 쌤통이다. 그거 잘 됐다. 답은 이건 아니겠지, 뭐. 그치? 3번은 뭐야? And that's the way cookie crumbles. 그것이 방법입니다. 쿠키가 크럼블하는 방법입니다. 참 어려운 표현 나왔어. 근데 7급 문제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아.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방법인데 쿠키가 크럼블하는 방법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기 잠깐 보자.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표현이 시험에, 여러분 시험에 나왔어. 되게 안 쓸 것 같아. 그지? 평소 얘기하지만 못 봤던 표현이고, 근데 조합해내기도 참 어려웠을 것 같고, 그치? 맞지? 근데 일단은 최선 의미 갖고 찾아내야지, 뭐, 그치? That's, 그러면 쿠키 크럼블스라는 표현을 뭉개버리면 that's the way란 이건 느낌이 있잖아.
That's the way는 뭐지? 아니, 잠깐, 쌤이 또 하나 팁을 줄게. 아까 모르는 거 보면 어떡한다 그랬지? 주어진 단어에서 포인트를 갖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긍정부정의 부분을 갖고 판단한다 그랬잖아, 문맥상. 그치? 들어봐. 근데 이게 여의치 않으면 얘들아,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표현을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수도 있어. 이거의 경우는 that's the way. 이것만 놓고 해도 되잖아. That's the way. That's the way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 뭐예요? 그게? 그런 식이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그렇지 뭐. 이런 표현 아니야. 그 that's the way가. 그죠? 맞지? 3번은 뭐야? 아, Don't get your head, 너의 머리를 베리도 묻지 말아라. In the sand, 모래 속에다가 묻지 말아라. 이거는 음이 금방 나올 것 같아. 그치? 뭐야? 그렇지. 여러분, 꽁 사냥 가면 그거 아니, 니네들? 꽁 사냥을 가잖아. 꽁이 막 쫓아가서 코너에 몰리잖아. 그럼 걔 어떡할 것 같으니? 머리를 이게 묻어버려. 머리를 땅에다 이렇게 묻어버리고 꽁지를 위로 들어버려. 그럼 이거 왜 그런 것 같으니, 꽁이?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 더 이상 이제 도망갈 의사도 없고, 마음대로 해라, 그치? 머리를 땅에다 묻어버리고 안 보는 거지, 그치? 그 세상에 어떤 일을 이게 안, 외면하는 거야, 이게, 그치? 어떤 불쌍한 거지, 여러분, 그치? 마지막 이제 모습이니까, 그치? 삶은 뭐 많이 하잖아, 사는. Don't let the cat, 고양이가 out of bag, 백 바깥으로 나오도록 하지 말아라. 고양이를 백 바깥으로 나오지 말게 하라는 게 뭐지? 비밀이 새어나가지 말게 해라. 그치? 고양이가 백 바깥으로 나오는 건 비밀이 새는 거잖아. 참, 이런 식의 문제 난이도가 들어오면 참 어려웠던 것 같아. 그치? 근데 감당해야지. 자, 몇 번. A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 B가 실패했대잖아, 얘들아. 뭐라 그래야 돼? 그래, 뭐, 괜찮아. 그렇지, 뭐, 그치? 괜찮은 거야. That's the way, 그치? 오케이? 오케이. 자, 특히 1번, It serves you right이 뭐라고? 쌤통이다. 그거 잊어버리면 꼭안 돼. 응? 그건 자다가도 일어나서 얘기해야 돼. It serves you right. 그치? 자, 7번 마지막 문제 하나 체크하고, 자, 관사로 가자. A, 불러. 뭐라 그랬어? 아, would you like은 하고 싶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닌가? 뭐 하고 싶냐? Get some coffee. 커피를 마시고 싶습니까? B가. That's good idea. 좋은 생각입니다. A가. Should we buy? 우리가 살까요? 아메리카노를 살까요? 아니면 카페라테를 살까요?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AP가 It doesn't matter to me.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매러의 동사가 중요하다 의미니까 It doesn't matter to me.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상관없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가루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내 생각에 I get Americano. 아메리카노 먹자. Sounds great to me. 나에게 좋은 소리입니다. 땡뭐 좋은 얘기 이렇게 돼 있지 않겠어. 오케이? 자, 몇 번. 1번, 난 리얼리는 정말 그렇지 않아. 이런 표현이잖아. 2번에 shoot yourself가 아까 뭐라 그랬어? 아까 앞에서 했잖아, 얘들아. Have in your way, be my guest, shoot yourself는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표현이지 않았어? 얘가 답이겠다. 그치? 뭐, 아메리카노를 하던, 카페라떼를 하던, 마음대로 하세요. Shoot yourself. 그치? Be my guest. 그치? Have in your way. 이렇게, 그치? Shoot yourself, 그치? 됐나? 오케이. 자, 여기까지를 쫙 정리해 놓자. 자, 이제 앞으로 와. 자, 3번 이제 관사 문법 할게. 자, 관사. 교재를 쫙 펴서 어디를 펴주시냐면 619페이지를 펴세요. 이제 선생님이 관사 정리를 쫙또 깔끔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자. 스미기 듣고. 문법할 때는 스미기 하지만 필기 필요한 건 노란색 판상은 나머지 얘기 듣고. 자, 여기 보자. 근데 처음에 관사가 뭔지부터 얘기해보자. 그리고 어떤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지 얘기해보자.
우선 관사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문장에 사람, 사물의 이름을 표시해주는 이제 명사가 있어. 꼭 명사 앞에서 명사의 의미를 이렇게 한정하는 표현이야. 그러면 그냥 들어, 그냥 들어. 그러면 관사는 명사 앞에서만 써. 어, 맞아. 명사 앞에서만 써. 그리고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건 나중에 알려 주겠지만 형용사들이 하거든. 관사도 엄격히 되면 형용사 중에 하나예요. 됐어? 여기선 이것만 알면 돼. 관사 어디다 쓴다고? 명사 앞에서. 됐죠? 자, 무슨 관사 있어? 부정관사라는 게 있고, 정관사라는 게 있지. 맞지? 부정관사는 뭐야? 뒤에 명사가 자음의 발음은 모음의 발음은 언.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아, 이거 80년대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냈었는데. 어가 맞아, 언이 맞아? 어느 게 맞아? 80년대 문제는 이랬어. 엄마? B가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이지? 그러니까 어부기를 이렇게 쓰는 게 맞지, 뭐, 그죠? 80년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 그냥 공무원인데, 그치? 아, 그땐 진짜 수업도 재밌었어. 막 100명 있으면 시험 보면 90명이 합격해서 가니까, 그치? 얼마나 재밌어, 그게, 그치? 또 새로운 애들 이렇게 또 모아다가 막또 그러게 또 100명 확 붙어서 가고, 그치? 진짜 그때는 쉬웠어. 자, 어느 게 맞아? 어가 맞아, 언이 맞아. 언어의 오는 모음이잖아. 야, 영어 철자에서 모음이 뭐지? A, E, I, O, U. 요 다섯 개가 모음이잖아. 그 앞에 뭐 붙여야 돼? 언, 오너. 이렇게 붙여야지, 뭐. 그죠? 됐나? 야, 근데 요새 주의할 게 있어. 자, 이제 잘 들어. 이제 요거는 됐고, 이제 스마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이 부정관사 선택에서 스마는 개인적으로 이건 왜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어. 근데 집요하게 내. 그래서 정리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스마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안 들어. 응? 자, 뭐냐면 봐봐. 대학교의 명사가 뭐죠? 유니버시티 아니야? 글쎄. 중고자동차가 영어로 뭐야? used car. 독특하고 유일한 게 뭐야? unique. 그치? 또 유니폼, 유럽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맞지? 근데 지금 이 단어들을 좀 이렇게 이제 잡아줬는데 형태가 전부 다 자음이야, 모음이야. 모음의 형태지. 모음이잖아. 근데 이 단어들을 실질적인 발음이 되면 반자음의 발음이 있다고 그래. 근데 반자음의 발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돼, 얘들아. 이게 혀 짧은 발음이거든. 이게 혀 짧은 발음, 미국 애들이 우리 동양권 사람보다 혀가 짧아. 그래서 우리말 하면 애들이 혀 짧은 소리 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제이 발음도 반자음의 발음으로서 유니버스나 유즈드카라든가 유니폼 여기서 나는 발음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구분을 잘 못하는 발음이지, 그치? 근데 여하튼 무슨 발음이라고? 자음의 발음입니다. 그 부정관사 뭐 써? 어써야 되면 언 쓰면 안 되고. 그 부정관사 용법 옆에다 필기 좀 해봐. 또 시간의 명사가 뭐야? 아워, 상속인, 에어, 정직한, 어니스트, 그치? 구조신호, SOS, 그치? 이런 것도 형태는 자음이지만 무음이 되지. 아워, H 발음이 안 되잖아, 그치? 따라서 이건 부정관사 언을 써. 자, 그 옆에다 표기 좀 해봐.
근데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걸 묻는 문제가 요 단어를 벗어나지는 않아. 그래서 요 단어만 신경 쓰면 될것 같아. 더 이상은 확장하지 말고. 자, 꼭 부정관사 용법 옆에다가 이렇게 필기 좀 해봐. 됐나? 숨하고 요거 문제 체크하고 그다음 얘기 좀 하자. 응? 자. 됐어. 자, 그러면 숨하고 불러봐. 자, 불러. University used car, unique, uniform, Europe. 부정관사 뭐 쓴다고? Our, air, honest, SOS, 부정관사, on. 이렇게 써. 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왜 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내 교재 봐봐. 자, 우선 확인하고 그다음 또 얘기하자. 자, 뒷장 넘겨봐. 1번 문제 보자. 인 더 라스트는 마지막. 투 디케이즈는 10년이니까 투 디케이즈는 20년이지. 오브 더 레이트 20th 센추리 콤마 끊고. 레이트는 늦은 거니까 후반기지. 20세기 후반의 마지막 20년. 이게 무슨 얘기야? 20세기 후반의 마지막 20년. 몇 년도? 1980년에서 1999년. 요 사이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 얘들아, 20세기는 1900년도잖아. 그치? 그 마지막 20년이니까 1980년에서 1999년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지.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따라와는 거? 이 has become 동사 두 줄, 되었다. 뭐가 됐나? custom, 관습이 됐다. For wealth Koreans, 돈 많은 한국 사람들이 뭐 하는 거? Take on European tour, 유럽 여행을 가는 거. 됐나? 답은 몇 번? 4번. 왜? 유럽에 부정관사 붙이되 원 붙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어스라 그랬잖아. 여기 봐봐. 유럽. 여기 있잖아. 그죠? 어렸었어요, 이제. 맞지? 야, 근데 이제 문제 다시 한번 들여다봐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유럽의 단어가 반자음이 있다는 게 숙지가 안 됐으면 어땠을까? 판단 못할 것 같은데, 그치? 반자음이에요. 발음해가지고 구분할 단어는 아니야, 그치? 이건 암기해서 푸는 문제. 그러니까 쓰면 의미가 없다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 또 보여줄까? 자, 2번 문제 봐봐. 1번 답 어때? Process는 과정이지. 그 과정은 is 동사 두줄 쳐주고 이다. 뭐다? On, unique, 유일하고 독특하다. 틀렸지? 왜? 그래, unique 앞에도 on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 어로 고쳐. complicated는 복잡한 거고, 그치? 또 해봐. 오른쪽 3번 문제 또 하고. 3번 문제 4번 답 어때? 3번 문제 4번 답 어때? 탐이 decide 동사 두줄 쳐서 결심했습니다. decide 동사에 결심하다잖아. 뭐 결심했나? to buy 사자. 중고 자동차를 사자. on used car. 역시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어로 고쳐. used car. 됐어? 자, 이제 머리 틀어 봐. 자, 이제 코마. 자, 여기 보자. 야, 지금 선생님 문제 세 개를 체크해 줬는데 지금 여기 안에서 이제 부정관사 붙이는 이렇게 묻고 있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문장 해석에 막 영향 있는 것들은 아니야. 그치? 근데 어떻게 할수 없어, 얘들아. 요건 숙제 행 자, 한번 지우면서 얘기하자. 자, 불러. University 또 유스카 또 유니크 또 유니폼 또
유럽, 모스, 플루토, 아우어, 에어, 어니스트, 에스오에스, 언선. 됐지? 자, 이제 정관사 얘기하자. 자, 이제 머리 돌리고. 정관사는 필기할 거 없이 듣기만 해? 정관사는 또 이렇게 얘기하지. 정관사는 뒤에 명사가 자음이 돼 있으면 정관사는 발음을 뭐로 하라고 그래? 더로 발음하라 그러지, 더. 저기, 여러분 있잖아. 발음부호를 모를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 발음부호 모를 수 있는 게 요즘은 발음부호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컴퓨터 같은데 스마트폰에 클릭하면 어떻게 돼? 그냥 발음을 해주니까 발음부호를 학생들이 기억을 안 하잖아. 그치? 발음부호 모르는 거 있으면 와서 물어봐. 응? 자, 이 발음부호는 어떤 발음부호예요? 이건 디귿 발음이야. 요 발음 부호는 무슨 발음이에요? 시옷 발음이고, 요 발음은, 요 발음은 전부 다어 발음이야, 어 발음. 근데 요세 개가 전부 다어 발음인데 차이가 뭐지, 요거는? 혀 모양새의 차이입니다. 혀를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 봐. 그리고 해봐. 야, 입 안에서는 안 돼. 입 안에서 어떻게 뾰족하게 돼? 입 바깥으로 나와야지. 응. 그리고 어 발음 해봐. 이 발음이야. 요거는 혀 끝을 입 천장에 대봐. 그리고 어 발음 해봐. 요거는 혀 끝을 입 천, 목구멍으로 밀어 넣어봐. 그리고 어 발음 해봐. 이 발음이야. 우리는 구분이 안 돼. 그치? 이게 왜냐면 혀 모양 저기 영어 발음은 얘들아 혀 모양새 발음이거든. 응? 그래서 여러분 영어 저렇게 보면은 입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혀 모양새 이렇게 해놓고 막 발음하는 걸 그림이 있잖아. 근데 이게 다혀 짧아야지 되는 거야. 혀가 짧아서 혀 모양새가 입 안에서 팍팍팍 만들어져야 되는데 동양 사람들이 혀가 기니까 이 모양새가 잘안 만들어지지, 그치? 그 발음 자체가 네이티브라는 애들의 발음이 안 따라가. 그래서 걔 중에 그런 애도 있었어요. 뭐냐면,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영어 발음을 너무나 잘하고 싶으니까 혀 끝을 이게 자른 애도 있어. 근데 이게 진짜 고통스럽지, 얘들아.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얼마나 이게 됐으면 혀 끝을 이렇게 조금 잘라가, 저기 혀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굳은 살이 됐잖아. 굳어졌잖니, 그치? 그런 발음하니까 진짜 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한계라는 얘기지, 그치? 미국 애가 아무리 우리말을 잘해도 발음은 어떠니? 영 어색하잖아, 그치? 근데 그런 부분인 것 같아. 응? 그래서 요 발음은 요렇게 되면 더 발음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합쳐서 더, 그치? 그래서 나중에 발음법 모르는 거 있으면 스마트한테 물어봐. 응? 자꾸만 물어봐야 돼, 얘들아. 그치? 자, 그래서 정관사가 자음 앞에 있으면 더 발음으로 해? 모음 앞에 있으면 무슨 발음? 모음 앞에서는 기 발음하면 돼. 발음에서 요거는 이 발음이야. 이 부호는 이. 그래서 이거는 D로 발음한다래, D. 자, 요 발음 좀 해봐. 여기 보자. 이건 필기도 하지 마. 듣기만 해. 자, 요거 발음해봐. 어떻게 발음해? 자음이니까 더 보이. 이렇게 발음하잖아. 요거 발음해봐. 어떻게 발음해? 모음이니까 D로 발음하면 되잖아. D, O, N, O. 그치?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 거야. 근데 요즘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음이든 모음이든 상관없어. 강조할 땐 전부 다 D 발음해. 자, 강조해서 발음해봐. 더 보이가 아니라 D 보이. D 보이로 발음해. D 보이. 그래서, 어떤 네이티브 애가 이 부분을 읽는데, 더북이 아니라 디북 이렇게 있잖아. 강조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됐어? 그래서 혹시 이게 대화 중간에 어디에 때 더걸이 아니라 디걸 이렇게 발음이 나오면 강조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돼. 응? 문제는 안 돼. 이건 문제를 어떻게 내? 그치? 이건 문제 내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자 이제 여기 좀 보자. 자 이제 선마 언니 그다음 얘기하자. 그럼 이런 식의 부정관사 언제 쓰고? 요런 식의 정관사 언제 쓰는지 지금 이제 가르쳐 줄게. 응? 요런 부정관사 언제 쓰고, 요건 언제 쓰는지 얘기하자. 응? 자, 보자. 자, 요거 지우기 전에, 섬하고
금방 체크했던 것 좀 불러봐. 자, 부정관사 중에서 어 쓰는 거 불러. University, used car, unique, uniform, Europe. 언 쓰는 거 불러. Our, air, honest, SOS. 그건 주의행? 자, 그러면 이제 부정관사 용법으로 들어가 보자. 자, 보자. 부정관사를 언제 쓰는지, 섬하고 쫙 얘기 좀 하고. 자, 보자. 보자, 보자. 일단 부정관사의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정해지지 않은 하나야. 그치? 선생님 한번 이렇게 해볼게. 나는 어제 상점에서 책 한 권을 샀습니다. 선생님 말 중에 지금 어떤 표현이 있니? 책 한 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어떻게 알아? 책이라는 명사 앞에 이렇게 부정관사 붙여서 어복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관사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거야. 자, 들어 그냥. 여러분 이제 말을 하는 중간에 그냥 하나의 의미를 표시하고 싶을 때 있잖아, 그치? 그때 그 명사 앞에 이렇게 부정관사 붙여 쓰란 말이야. 내가 어제 있잖아. 한 명의 소녀를 우연히 만났어. 그러면 선생님 지금 표현 중에 한 명의 소녀. 어떻게? 걸. 이렇게 쓰라는 얘기지. 그치? 그 부정관사의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하나는 원래 원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아요? 근데 원은 명사 앞에 쓰는 표현은 안 써. 원북이라는 표현은 안 쓰이더라. 명사 앞은 부정관사가 원을 대신해. 그냥 뒤에 명사 없이 쓸 때는 하나는 뭐예요? 원. 이거 그냥 쓰는 거고. 됐어? 자, 교재 봐. 자, 교재 보자. 1번의 부정관사 용법. 자, 1번의 원, 막연한 하나 이렇게 돼 있지 않아? 딱 줄 한번 쳐줘. 막연한 하나. 딱 줄 한번 쳐주고. 자, 밑에 예문 보자. 첫 번째 예문 읽어. Rome was not built. 로마는 세워진 것이 아니다. In a day. 하루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데이 명사 앞에 이렇게 부정관사 붙여서 어디 하루하루. 그죠? 하루. 무슨 날인지 몰라도 그냥 하루하루. A day. 그죠? 또두 번째 문도 봐봐. A bird in the hand. 손에 있는 한 마리 새가 is worth. 가치가 있습니다. 두 마리, in the bush, 숲에 있는 두 마리 새의 가치가 있습니다. 됐나? 자, 손에 있는 몇 마리 새? 한 마리, a bird, 그치? 어느 새인지 몰라도 그냥 한 마리, a bird, 그치? 부정관사의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그치? 자, 근데 이제 이 얘기하자. 자, 이제, 뭘. 그러면 이제 스미 반대로 얘기해 볼게. 문장에서 이렇게 부정관사를 명사 앞에 쓰고 있으면 무슨 의미로 보면 돼?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하나의 의미로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근데 이런 부정관사가 이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색다르게 쓰는 의미 두 가지가 있어. 교재 봐봐. 2번, certain, 지워버려. 3번, some, 지워버려. 4번, 종족 대표 지워버려. 이런 의미 다 필요 없어. 다 뒷장 넘겨. 자, 키포인트 박스 딱 봐봐. 당구장 표시해주고, 거기 스미 두 가지 용법을 딱 잡아놨을 거야. 그지? 자, 첫 번째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뭣뭣이 같은 줄 치고.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 매, 뭐뭐마다, 당, 이렇게 돼 있지? 줄 치고, 특히 걔는 별표 좀 주고. 자, 이두 가지를 스마우 얘기 좀 하자. 됐나? 자, 이제 여기 보자. 자, 첫 번째. 그다음 문법은 너무 많은 건안 돼. 딱 필요한 걸 정확하게 알고 딱 끝내는 거야. 부정관사는 의미가 뭐예요? 불특정한 하나, 그리고 별다로 쓰이는 거두 개.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응? 다 의미 그런 거다 필요 없는 것들이야. 자, 첫 번째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 말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
몸멋이 같아요.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 선생님, 우리말 해볼게. 얘들아, 우리는 나이가 같아. 근데 맨날 싸워. 선생님, 지금 무슨 말 했어? 나이가 같다라는 표현을 선생님 했잖아. 그치? 또 여기 봐봐. 사이즈가 같은 상자들을 나는 모았습니다. 어떤 표현 했어? 사이즈가 같은이라는 표현 썼잖아. 그치? 그래서 문장 중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나타낼 때가 있잖아. 그치?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 여기다 필기해. 자, 두 가지 표현이 있어. 처음에, of 부정관사 명사. 또, of the same 명사. 자, 그 옆에다 필기해. 이런 두 가지 표현을 가지고 같은 의 표현을 써. 그러면 이때 부정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의미가 아닌 거지. 같은 의미인 거지. 그치? 썼어? 자, 설마 얘기하고 이제 그다음 또 얘기하자. 자, 이게 왜 중요한지 또 얘기해 줄게. 자, 문제 또 확인하고. 자, 이거 좀 해봐. 자,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모두가 나이가 같습니다. 불러봐. Of an age. 또. Of the same age. 이런 식으로. 여기다 그냥 말 불러보고 얘기하자. 자, 마음이 같습니다. 불러. We are all of a mind. 또, of the same mind. 이렇게, 그죠? 자, 우선 교재 봐봐. 자, 박스 예문 첫 번째 문 봐봐. 자, 뭐로 돼 있어? 나이가 같아요. Of an age, of the same age. 그치? 사이즈가 같습니다. Of all size, of the same size. 그치? 자, 세 번째 문 불러봐. 깃털이 같은 새들이 끼리끼리 모입니다. 플럭은 모이다지? 자, 그런데 깃털이 같은 어떻게 썼어? Of a feather 또는 of the same feather. 이렇게 쓰잖아. 부정관사가 좀 색다르게 쓰는 경우지. 그치? 하나의 의미가 아닌 별다른 의미로 쓰이잖아. 일단 접수됐어? 자, 그럼 여기 좀 보자. 이건 문법 문제 풀기 전에, 자, 이건 잠깐 얘기해 줘 볼게. 근데 얘들아, 이걸 왜 의미를 두는 것 같으니? 해석에 영향이 있잖아. 뭐, 어부 부정관사 명사가 있으면 해석 어떻게 할까, 이거는? 하나로 해석하면 안 되고, 같은으로 해석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맞지? 그래서 요런 문법이 이제, 부정관사에서 가끔 확인하려고 덤비는 게 해석을 좀 보는 거거든, 이게. 그치? 그잖아. 아까 유니버시티 앞에 부정관사 어예요. 이런 건 해석에 연관이 없잖아. 그치? 근데 요거는 해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잖아. 그치? 조심해야 되는 건? 자, 문제를 해결해볼까? 자, 문제 확인시켜줄게. 자, 오른쪽 와봐. 우선 5번 문제에서 3번 답을 우선 좀 판단해보고 올라갈까? 자, 해봐. 뭐라고 돼 있어? 그는 나와 동갑이지만 나보다 훨씬 키가 큽니다. 틀렸죠? 왜? 어부이지만 돼서는 안 돼, 얘들아. 어부? 언? age나 of the same age. 그치? 이렇게 들어와요. 동갑이라는 표현이. 그치? 맞지? 또 해봐. 자, 문제 4번 올라가 봐. 4번 가자. You can tell. 너는 4번 문제 4번. 너는 말할 수 있다. can tell 동사 두 줄. what 동그라미. 뭘 말할 수 있어? what type of person he is. 그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if 동그라미. 만약에. if 동그라미. 만약에 뭐라면. you know. 네가 안다면. his friends. 그의 친구를 안다면. 그치? don't you know. 당신 모르나요? probab는 속담이나 격언이야.
당신은 속담을 모릅니까? 어떤 속담? 불러. Birds of the feather flock together. 자, birds of the feather flock together에서 어떤 의미가 나와야 돼? 깃털이 같은 새들이 끼리끼리 모인다. 이런 의미가 나와야 되잖아. 그쵸? of, of feather나 of the same feather. 그치? of the feather는 안 된다는 얘기지. 거기서 깃털이 같은 새들 1인 표현이 나와야 되잖아.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 좀 보자. 자, 이제 설명도 그 다음 얘기하자. 부정관사 이렇게 쓰이는 거 좀 기억해? 이제 문제는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지? 거듭 얘기지만 문법만 따로 돌아다니면 안 돼? 문제는 같이 세팅이 돼 있어야 돼? 이걸 갖고 낼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그죠? 역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자, 머리. 가슴 또 얘기하자. 자, 머리 들고. 이번에는 이거야. 쓴 말의 공통점 얘기해봐. 여다 얘들아, 쓴이 알바를 하는데 시간당 $5를 받고 알바를 해요. 걔네들이 설탕을 파운드당 팔아. 그 자동차가 시간당 60마일을 달려요. 쓴 말 중에 공통점이 뭐야? 뭐뭐 마다 당 이런 표현이 지금 들어오잖아. 그치? 시간당 일당으로 날마다 파운드당 이런 표현이 들어오잖아. 됐어? 자, 이제 쓰면 알려줄게. 잘해야 돼. 필기해. 자, 보자. 마다 당을 표시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잘 골라야 돼. 우선 처음에 앞에 숫자가 있나 없나 봐야 돼. 숫자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가 있어. 숫자가 있으면 단위명사 앞에 이렇게 부정관사를 써서 표시해. 마다당. 또 숫자가 없으면 by the 단위명사를 써. 마다당. 그리고 마다당일 때 의미는 퍼의 의미라 그래. 퍼가 마다당이잖아. 그치? 필기해봐. 자, 그 키포인트 박스 두 번째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선방은 무슨 얘기인지 또 얘기하고 문제 대딱 많이 풀자. 이 문제는 많이 나와. 해석과도 또 연관이 있고. 마다당. 이렇게. 그치? 숫자가 있으면 부정관사 단위명사, 숫자 없으면 바이더 단위명사. 이렇게, 그치? 됐나? 자, 이제 여기 좀 보자. 필기됐으면 이제 쌤 무슨 얘기인지 얘기해 줄게. 자, 여기 봐봐. 자, 봐봐. He was paid. 그는 집을 받았다. 이렇게 비동사 PP가 되면 저 당하는 수동태야? 그 집을 받았어? $5를. $5를. 상점에서 at the store. 자, 여기다 써봐. 시간당 불러봐. 그가 상점에서 $5를 지불받았다. 시간당 불러봐. 그치? 우선 숫자 앞에 있어 없어? 있지? 5 숫자 여기 있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써야지. 그치? An hour. 이렇게. 맞지? 근데 이 표현을 쓸 때 앞에 전치사 같은 건 필요 없고, 응? 맞아? 자, 근데 선생님도 이렇게 바꿔볼게. 자, 머리. 이 예문은 필요 없어. 자, 들어봐. 선생님, 이제 요번엔 이렇게 바꿔볼게. 그가 지불을 받았습니다. 상점에서 시간당 지불 받았어요. 그는. 뭐, 시간당 걔는 얼마 계산했어? 자, 시간당 받았습니다. 자, 뭘로 써야 돼? 이건 숫자 없잖아. 그죠? By the hour. 이렇게 써야지. 그죠? 이거 선택 잘할 수 있겠어? 자, 다시 한번. 자, 문제 많이 풀 거야. 여기 뿌리 틀어봐. 봐봐. 마다당을 표시할 때 숫자가 있으면
부정관사 단위명사 쓰고 숫자가 없으면 바이더 단위명사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것도 많이 중요해들어. 숫자가 있는데 바이더 단위명사 이렇게 쓰면 안 돼. 숫자 없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 자, 교재 봐봐. 자, 예문 봐. 자, 예문 보고 문제 풀게. 자, 첫 번째는 읽어봐. I wrote to her. 나 그녀에게 썼습니다. Twice는 두 번이지. A week. 주마다 두 번씩 썼습니다. Twice의 출자 있으니까 week 단위명사 앞에 부정관사 써서 a week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또 두 번째는 읽어봐. Take the medicine. 약을 먹어라. 그 키포인트 박스 예문을 봐야지. 자, take the medicine. 약을 먹어라. Three times a day. 하루마다 세 번 먹어라. 됐나? 왜 하루마다를 a day를 썼는지 알겠어? 앞에 three 숫자 있잖아. a day. 이렇게, 그치? 해석도 마다당으로 해석해야지, 그치? 하루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 문제를 땡겨볼까, 이제? 자, 오른쪽 와봐. 5번 문제 봐. 자, 문제 많이 풀어줄게. 자, 5번 보자. 1번 영자 어떤가? 나는 한 달에 두세 번 그를 방문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그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읽어봐. I make it a rule. 규칙으로 한다. To call on him. call on은 방문하다 맞아, 얘들아. To or three times the months 줄 쳐봐, 고개를 쭉. To or three times the months를 이렇게 줄을 치면 여기서 무슨 의미가 나와야 돼? 한 달마다 두세 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거기가. 근데 앞에 숫자가 있잖아, 얘들아. 그럼 부정관사를 months 단위명사 앞에 붙였어야지, 그치? The months가 아니라 뭘 썼어야 돼? A month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지. 이해 되브라? 자, 또 해봐. 자, 뒷장 넘겨봐. 또 보여줄게. 자, 뒷장 넘겨. 자, 7번 문제 한번 해보자. 낸시는 has 동사 두 줄 가졌습니다. 뭐를? 수업을. 월, 수, 뭐. 됐나? Three times. 세 번을 가졌습니다. 자, 주마다 불러. 몇 번? 그치? 주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앞에 우선 three times 숫자 있으니까. 단위명사 앞에 부정관사 써서 표시해야지. 그치? 근데 앞에 전치사 같은 건 필요 없지. 단위명사 부정관사 쓸 때. 그치? A week. 그치? 오케이. 몇번 답이야? 4번. 또 해봐. 자, 8번 문제 또 해봐. 가자. 그 기차는 한 시간에, 40마일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됐나? 자, 우선, 시간당 40마일이야? 앞에 숫자 40가 있지? 그러면 단위명사 앞에 부정관사 쓰는 걸로 가야지. 바이더 단위명사는 안 되는 거지, 그치? 몇번 치워? 3번 치워. 바이디아웃 쓰면 안 되잖아, 숫자 있는데. 또 여기 봐봐. 자, 부정관사 단위명사 쓸때 앞에 전치사 있어 없어? 없지? 치워. 몇 번? 4번. 4번 치워. 어버 나오면 안 되지, 얘들아. 어버 전치사 필요 없잖아. 그러면 1, 2번 답해. 뒤에 뭐라고 돼 있어? 줄 쳐봐. An hour. 이렇게 돼 있잖아. 시간당. 그치? 맞지? 그러면 이제 1, 2번의 차이는 뭐야? By the speed, at the speed 차이잖아. 그치? 근데 뭐뭐의 속도로 할 때는 at의 전치사 써. at the speed가 맞아. at the speed. 속도로, 비율로. 이럴 때 at 전치사 써. 자, 또 해봐. 자, 9번 문제 또 봐봐. 다음에서 잘못된 문장인데 4번 답이 맞다 틀린다 해보자. It
코스트 비용이 듭니다. 세부사우드에서는 7,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야드당, 더 야드, 그치? 틀렸지? 앞에 세븐의 숫자 있으니까 야드 앞에 부정관사 붙여서 어야드가 되지, 그치? 더 야드는 안 되지, 어야드, 그치? 맞나? 자, 10번 문제 마지막 해보자. 틀린 영작인데 1번 답 좀 봐봐. 읽어봐. 개인용 용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종종 바뀐다. 이렇게 돼 있지. The country with most computers. per person을 줄 쳐봐. per person. per person 줄 쳤어? 자, 그럼 여기 좀 들어봐, 얘들아. 자, per person 어떻게 해석했어요, 얘들? 아니, 말에 들어봐. per person은 어떻게 해석해요, 얘들? 마다당으로 해석해야지. 퍼가 마다당의 의미잖아. 그러니까 개인당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사람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영작 우리말 봐봐. 사람마다 많은 컴퓨터들이야? 개인용 컴퓨터야? 개인용 컴퓨터지. 퍼를 쓰면 안 됐던 거지, 그러면. 개인용 컴퓨터는 무슨 컴퓨터야? 퍼스널 컴퓨터죠. 이 퍼가 아니라 퍼스널, 이 단어가 들어갔어요. 퍼스널. 그치? 퍼스널 PC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퍼스널. 퍼스널 컴퓨터. 이렇게 돼야 되잖아. 아, 우리가 평소에 PC는 뭐의 줄임이냐? 퍼스널 컴퓨터의 줄임이잖아. 퍼 컴퓨터가 아니잖아. 퍼 컴퓨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사람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개인용 컴퓨터라는 개념이 아니잖아. 그래서 1번 영작이 틀린 거예요. 근데 심연아 물어볼게. 이게 올해 나온 문제잖아. 국가지게, 그치? 이 문제 못 찾아서 이 답을. 그러면 어떡할까? 억수로 억울하지, 그치? 야, 이런 걸 틀리고 나왔어.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선생님, 이거는 내가 아는 건데 틀렸어. 이라 얘기를 해. 모르는 거였어, 얘들아. 모르는 거였잖아. 퍼가 마다당의 해석이라는 게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못 찾은 거는 모르는 거였지. 그 생각을 안한 거지. 그 모르는 거야. 생각 안 하는 건 모르는 거야. 세미가 맞지 않아? 시험 문제 풀 때는 맞는 얘기잖아, 그게. 그치? 자, 머리 들자. 자, 이제 그만. 여기 봐. 자, 숨하고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정관사 하자. 자, 들어가. 야, 지금 스미 이제 부정관사 용법을 쫙한 파트로 딱 정리해줬잖아. 이거면 됐어? 자, 부정관사가 일반적인 의미가 뭐야? 불특정 하나야? 부정관사가 다 일반적인 의미야, 얘들아. 그럼 부정관사가 색다르게 쓰는 두 가지가 있지? 처음에 뭐? 같은, 불러. of, 부정관사 명사, of the same 명사. 됐지? 또 어떤 의미 쓰일 때 있어? 마다당 이렇게 쓰일 때가 있어. 부정관사가 응? 불러. 숫자 있으면 부정관사 단위 명사, 숫자 없으면 바이더 단위 명사 이렇게, 그치? 그때 의미는 퍼의 의미라고 그래. 퍼가 마다당의 의미야. 됐어? 부정관사는 이렇게만 딱 기억하면 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스미 문제를 내볼게. 자, 머리 들고 얘기해봐. 자, 이제 필요 없어. 잘 들어, 들어. 스미 물어볼게. 일단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부정관사가 붙은, 이렇게 부정관사가 붙은 명사 쪽에 줄을 치고 여기가 맞냐? 이렇게 문제를 묻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이 문제 뭐 묻는 거야? 이 부정관사를 쓴게 어떤 거냐고 지금 묻는 표현 아니겠어? 그럼 못 따질 거야. 처음에 못 따져. 우선 정해지지 않은 하나의 의미로 쓰였는지 확인 해석해 보란 말이야. 같은 의미는 아닌가? 해석해 보란 말이야. 마다당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보란 말이야. 그래서 셋 중에 이상이 없으면 넘어가는 거야. 셋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으면 틀리는 거고. 부정관사 끼고 묻는 건뭐 묻는지 알겠어? 딱세 가지 묻는 거야, 그렇게. 응?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오버하지 마. 그래서 선생님, 부정관사를 이용한 관용적인 표현. 부정관사 이거 막 어떤 의미도 있지 않아? 됐네. 그런 거 묻지를 않아.
그런 걸 일체 요즘 문법으로 정의를 안 해. 응? 딱 그래서 부정과 섞인 거는 딱 세 가지만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응?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봐. 정해지지 않은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은 의미로 쓴 거지. 같은 의미로 썼으면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어부 부정과 섞으면서 이 폼으로 왔겠지. 그치? 또 마다당의 표현은 아니까. 그치? 그럼 앞에 숫자 있다 없다 딱 들여다보고. 그치? 판단하면 되잖아. 그치?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 정관사 가르쳐 줄게. 자, 623페이지 정관사 용법 봤자.